정보회의 들어가 봐야 되겠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요.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노 차장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잘 먹어야죠. 예, 잘 먹어야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사료나 이런 것들 중에 다 빨간데 선진 하나 팔았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제 이 선진은 이제 포크 돼지. 예, 예, 돼지도 있고 그렇게 한데 사료도 되게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선진이 한쪽 창고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뭐 이제 그 수급에 뭐 잠깐 밸런스가 무너져가지고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다른 것들에 비해서 안 움직여서 예, 선진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여튼 먹어야 되는 거. 네. 네. 참 원초적인 표현이죠. 네. 먹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네,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올해보다도 내년이 사실은 더 걱정이긴 해요. 네. 네. 미리미리 이제 인식하고 자각하고 준비해 놓으면은 실제 위기가 왔을 때 잘 견뎌낼 수 있기,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네. 뭐 가면 갈수록 기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곡물의 굉장히 심각하죠. 이런 부분들, 예, 네.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네. 굉장히 심각해요. 하여튼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 자, 오늘은 그건 그거고 어떤 소문으로 들었어의 주제를 가져가 볼까요? 우리 금융지죠? 아, 예. 일단은 저는 일단 뭐 테이퍼링이 되냐 안 되냐 방금 시작할 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테이퍼링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테이퍼링이 된다라면은 어쨌든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럼 경기 좋아지니까 그 경기 유동성도 회복되고 있다. 예. 이렇게 유동성을 서서히 이제 뭐 흡수시켜 이제 걷어가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어찌 됐든 지금 현재로서는 초저금리 상태로 가 있고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결국은 언젠가는 조만간에 어쨌든 금리 인상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네.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은행주들에 대해서 한번 좀 봐줘도 되는 거 아닌가. 예. 은행주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예. 이번 주에는 사실 그 테이퍼링 뭐 잭슨홀 심포지엄 얘기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매크로 포인트는 우리나라의 금통입니다. 네. 내일 모레 26일 날 오전 10시로 되어 있지만 아마 좀 일찍 발표할 것 같아요. 결론이 나왔다면 한 9시 반부터 40분. 네. 예, 한국은행의 행태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 할 거로 봅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에는 금리 인상을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다고요? 예. 그러니까 안 할 것 같은데 결국은 해야 된다라는 거. 왜 할 거로 보냐면 어제 그 몇 가지의 포인트들이 등장했는데 청와대 정책실장이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정상화로 조정돼야 된다. 이런 멘트를 했어요. 네. 그 뒤이어서 바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9월 말 10월 초에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는 준비 작업을 공개적으로 진행 가능하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 인상이 후퇴했던 거는 그 사실 미국도 테이퍼링 후퇴가 바이러스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델타 변이. 그런데 델타 변이는 이제 달고 간다라는 개념으로 가면은 금리 인상의 명분이 생겼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하여튼 지금 나오는 뭐 저 주제 금융주 네. 이거 뭘 비교한 거죠? 제가 그냥 일단은 기업들, 이제 금융주들을 봐줘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상장돼 있는 은행주들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 현재가 뭐 시가총액 예상 올해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 부분들을 딱 봤을 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좀 자막이 잘못된 것 같다. FDA 연내 테이퍼링. 네. 아, FDA. FDA가 이제 식품의약청에서 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잘못하는 거 같습니다. 사장이 잘못 정해 주신 예. 것 같아요. 자, 일단은 Fed죠, Fed. 네. FED라고 써야 되는데 이제 아까 네. 네. 뭘로 바꿨지? 우리 FDA. 네.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네. 네. 그래도 정정은 해드려야 되니까. 네. 깜짝 놀라서 식품의약처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아니 근데 요즘 계속 있으니까. 많이 쓰고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아, 있잖아요. 질병관리청도 예. 이게 다 맥락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자 아니,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페드 미국 예. 연방준비제도에서 네, 연내 테이퍼링 시사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 국면인 건 맞죠. 예. 일단은 이제 근데 이제 국내 보면은 카카오뱅크가 솔직히 이제 미래 가치를 끌어다가 지금 시가총액 KB금융의 두 배를 뛰어넘는 이런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기업들이 보게 되면 우리 대표적인 은행들이 올해 영업이익이 예상되기 다 2조 이상, KB금융 같은 경우 5조 8천억, 신한지주도 5조 8천, 하나금융이 4조 3천, 우리금융이 3조 2천, 기업은행이 2조 7천, 그다음에 조그마한 중소형 은행들 지주사들이 이제 쭉 있는데, 가장 적은 JB금융지주 같은 경우보다도 그 반도 못 하고 있는데, 네. 시가총액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안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플랫폼으로서 이런 선도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맞다라면은 많이 안 올라가 있는 일반 은행주들을 좀 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같이 맞춰줘도 되는 거 아닌가 보여지는 거고요. 거의 이제 뭐 테이퍼링이 진행되게 되면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 수혜 같은 경우도 결국은 기존에 많이 발행했던 그 기존 은행들이 더 많은 수익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예상되는 것들 아직 가장 덜 올랐던 것 중에 우리금융지주 부분을 좀 이제 보여주면 되고요.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항상 차트가 참 애매했습니다. 12,000원대까지는 잘 올라갑니다. 네.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까지는 잘 올라가고 거기서 조금 주춤하는데 지금 현재 1,700원. 최소한 한 20% 정도까지는 수익을 내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예, 예. 부담이 없는 그런 뭐 수익성이라든지 위치이기도 하고. 이벤트라든지 네.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이 한 번 되느냐 아니면은 지속성을 갖고 연결이 또 있느냐 네. 그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델타 변이 확산 전까지는 굉장히 매파적인 네. 의도를 보였거든요. 이제 부채가 막 늘어나고 아파트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좀 모호하지만 뭐 부동산 이슈를 전면에 등장시키지만 금리 조금 올린다고 부동산이 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죠. 네. 부동산은 솔직히 안 잡힐 겁니다. 네.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렸다고 하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의 그 국경 이번에 선진국으로도 됐듯이 그런 부분들의 자산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당연히 상승 올라가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이거를 갖다 어떤 규제로서 그거를 갖다가 제재하겠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현 민주주의 주가 체계에서는 자본시장 체계에서는 자본시장 체계에서는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시장 기능이 있는데 시장 기능을 컨트롤하겠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렇죠. 뭐 소규모 경제라면 모르겠지만. 네. 지금처럼 개방되어 있는 경제에서는 그거는 좀 그렇고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저는 결국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자연스럽게 빠지게 돼 있는 게 이 그렇죠. 시장 경제 논리 부분인데 근데 이제 뭐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갖고 막 짓잖아요. 네. 공급을 늘리고 근데 수요가 워낙 정도... 많기 때문에 다 소화하는 거죠. 네. 하여튼 부동산 이야기들을 꺼내지만 실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의지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종부세라든지 네. 세금 걷는데 좋거든. 네. 네. 과표 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걷어가는데 뭐 자본 이렇게 좀 솔직히 정부 입장에서 정부가 자금을 많이 집행하고 이런 것들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은 자금을 집행하고 뭔가를 끌어가려고 하면은 그만큼 선진국으로서는 선진국이란 돈만 많이 번다고 선진국이 아니고요. 네. 그만큼 그에 따르는 힘이 또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위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이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다가 돈을 쓰려면은 결국은 세금이 많이 거쳐야 되고 이 세금을 거치는 데 부분에 대해서 굳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가치의 상승으로 인해서 세금을 네. 많이 내게 되면은 별로 나쁠 건 없는데 물론 국민들 전체적인 삶이 그걸 쫓아가기 너무 힘들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거를 이제 누르고 천천히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천천히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거 물길을 터주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예. 자 어찌됐건 금융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포인트는 시장 변동성의 방어적인 역할을 네. 할 수 있고 그렇죠. 큰 움직임이 적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수익이 잘 들어오잖아요. 네. 이게 이제 뭐 아시겠지만 여수신 업무,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대출해주고 네. 이자 받고 하는 게 무수익 여신 비율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뭐 삶이 지금 어렵지만 뭐 대출을 못 갚거나 이자를 못 낼 경우에는 은행주들은 네. 이제 힘들어지죠. 그렇죠. 네. 대손 충당을 해야 되고 아니면 뭐 뭔가 이렇게 쌓아둬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현재 추세라면 잘 이자 내주고 네. 있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나는 거죠.
대출금리 엄청 빨리빨리 올리고 지금 뭐 네. 아니죠. 그리고 이거 뭐 일단은 그래서 우리 금융 지주를 좀 봐줘야 된다. 예. 거기에다가 또 투자 포인트로서 한 가지를 또 더 말씀드리자면 리츠 상품입니다. 리츠. 예. 아 은행주 마무리하기 전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원화 강세가 이제 원화가 최근에 그 많이 약세였잖아요. 네, 그렇죠. 180원까지 환율이 너무 가파르게 솟았기 네. 때문에. 근데 서서히 다시 내려와서 안정을 찾고 원화 강세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올 때 반도체를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은행주 삽니다. 네. 예. 그래서 은행주는 괜찮다. 저도 네. 이렇게 보고. 거기까지. 그다음에 리츠는 뭐예요? 리츠라고 이제 부동산 펀드인데요.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집해서 이거를 유동성을 공급하게 상장시키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매년 분기 대부분 요즘은 분기당 배당을 좀 많이 좀 하고 있는 편이고요. 네. 분기나 반기 형태로 배당을 진행하는데 연 평균적으로 5%에서 7% 정도의 국내 리츠 상품들은 배당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게 또 이제 우리가 상장돼 있는 건 다 공모 리츠죠. 이제 공모 리츠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합니다. 9.9%를 적용시켜요. 네. 9%에다가 그 9%에 부가 10% 해서 9.9%가 세금을 띄는데 일반적으로 은행의 상품이 우리가 이제 2%짜리 그 15.4%를 세금을 띈다고 해도 결국은 1.1% 정도 수준의 이제 1.몇% 정도의 세금 이제 이자 수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츠 상품 같은 거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5%에서 7% 정도의 평균적으로 6% 정도를 놓고 본다고 해도 거기에 9.9%, 10% 정도 되는 거죠. 세금을 띄고 나머지는 다 돌려주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투자의 포인트를 좀 봐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어떤 타이밍이 잘 맞았을 때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나가게 되면은 그만큼 저것도 또 이제 투자 수익도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네. 자, 하여튼 뭐 타이틀이 좀 증시를 떠날 수 없다면은 방어주에 투자하는 보수적인 전략. 예, 그렇죠. 네. 근데 뭐 보수만 있는 건 아니고 성장도 그렇죠. 예, 그렇죠. 텐데 최근에 또 핫한 이슈에 네. 관련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방어주로서 이렇게 또 생각하시고 좀 불안하게 생각하신다라면 이런 상품들에 투자를 해도 되는 거였고요.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지금은 폴더블 폰을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대박이에요. 폴더블은 네. 사실 모르겠는데 이 G 플립, 네. Z 플립 같은 게 크램쉘이죠. 네. 예전에 우리 그 플립폰이라고 그러죠. 밑에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번호 눌렀던 그 핸드폰. 네. 예, 그래서 이제 여성들은 Z 플립 3를 가고요. 대단하더군요. 요즘 예. 뭐 매장 가보면은 젊은 분들도 그렇고 여성 네. 고객들의 그 선호도가 네. 예약이 엄청난 건 이해하겠어요. 네. 네. 그래, G 플립폰 관련해서. 남성들 같은 경우는 폴더폰. 예. 여성분은 플립폰. 이렇게 완전히 딱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주말에 가가지고 네. 서가지고 커플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 몇 분들한테 네. 물어봤어요. 이걸 왜 사시냐? 남성분들은 대부분 너무 기능도 좋고 오케이. 크고 뭐 이렇게 시간이 다 돼갖고 빨리 예. 정해. 그래서 경첩 관련 예. 기존의 모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부품들이 기존에 따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경첩 이 힌지 부분이죠. 힌지 부분은 기존에 스마트폰에 없던 부품들이에요. 그래서 네. 이게 올해 800만 대 이상 팔리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이거를 생산하고 있는 파인테크닉스나 KH바테 네. 이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엄청나게 좋아질 거고요. 기존 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좋아지는 사업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저는 네. 파인테크닉스를 좀 더 좀 사보시면 좋지 네. 않을까. 예, 경첩 부분이 좀 얇아졌기 때문에 덤블링 힌지, 뭐 내장, 외장, 네. 외장만 이제 내장 쪽을 다 먹었던 파인테크닉스 외장도 아마 좀 미리 만들어둔 것 같아요. 이걸 지플립이 지금 베트남 공장 생산이 조금 부진한데 미리 좀 만들어놓은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수익성이 빨리 올라오겠더라고요. 하여튼 시세가 어제 움직이는 네.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보수적인 투자 전략과 성장의 양수를 좀 놓되 비중은 이제 보수적인 네, 은행주와 그렇죠. 또 리츠, 네. 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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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리치는 다른 거죠. 네. 리치. 그다음에 이제 성장을 또 본다면 저런 거 지플립.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어 이야기 진행해봤고요.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